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렸었죠. 그 클래시스를 이제 다 팔았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 지인분께서 묻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왜 팔았니? 잘 올라가고 있는데 판 이유가 뭐냐 좀 물어봐도 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고점의 친구가 나왔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넌왜 팔았는데? 그걸 먼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스윙으로 가져가기로 했던 거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5%가 넘으면 팔기 시작해요. 조금씩 팔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샀다. 근데 105%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5%가 올라서 105%가 됐으면 이 105%에 한5% 정도 팔아요. 이런 식으로 10% 되면 또 팔고 한20% 정도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을 팔아요. 절반 이상을. 근데 예를 들어서 차트가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수익이 20% 나오고 있다. 수익이 한 5%까지 떨어졌어. 이러면 전량 다 팔아버립니다. 그냥 안 기다려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를 깨지 않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사요. 오히려 더 삽니다. 비중을 조금 늘려요. 왜냐면 앞에서 5%, 10%, 15%일 때좀 팔아놨잖아요. 가벼워졌죠. 그럼 더 사요.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잘 올라왔죠? 기가 막히게 올라왔죠. 바닥에서 한9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샀던 게 대략 한 요기쯤인 것 같아요. 요기쯤, 요기. 제가 샀던 근거는 차트적인 거는 이거예요. 쭉 가다가 확 내려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서 다시 올라갔다가 딛고 딛고 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차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차트적으로는. 그죠? 차트적으로는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왜냐면 저항 받다가 내려갔죠. 그죠?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여기가 저항이 되죠. 그죠? 이 저항 받던 데를 다시 올라온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딛는다고? 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력 이탈하는데. 어떻게 저항받던 자리를 내려왔는데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어때요? 돌파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일종의 골파기예요, 골파기. 골파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자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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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해서 정확히 꼭지에서 올 매도했습니다. 운이 좋게. 근데 정확히 꼭지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건 거의 매일 조금씩 매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이날 좀 거의 한 비중에 한30% 남겨놨던 걸올 매도해서 수익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한 4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액으로 40%를 내지는 못했어요. 제가 한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매도하면서 해서 수익이 한 1,6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과장이 가지고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클래시스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 나온 게 없어요. 뭐 이렇다 하기. 여기가 꼭지다 막 이러면서 뭐 나온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다 팔았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대로 매매하다 보니까 그 정도 40% 가까이 오는 지점이니까 다 매도를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지금 보시면 여기 상승하는 데가 한 이런 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데하고. 그죠? 비슷하죠? 그럼 이런 데를 보는 겁니다. 한번. 이런 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상승했는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면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꼭지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꼭지 이런 데가 꼭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꼭지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보는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60일선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요게, 요 파란선이. 60일선 이동평균. 요거 잘 보세요. 자, 요 60일선 이동평균선을 하고 요 꼭지하고 이렇게 일자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에요, 대략? 어, 여기 안 보이네? 잠시만요. 다시 그어드릴게요. 여기서 그어드릴게요. 꼭지까지 대략, 어때요? 대략 한 31, 2%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 꼭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서 그거 보면 몇 퍼센트 나올까요? 한36% 정도 나오네. 그 다음에 제일 꼭지 여기 이 부분이 제일 꼭지 부분이죠? 제일 꼭지 부분 볼게요. 61선에서 31% 어때요? 이 종목이 한 61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대략 한30% 정도 그러니까 상승으로 이격이겠죠? 저는 이격을 이렇게 판단해요. 원래 이격도라는 건 따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격이 30% 이상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종목은 조정을 받는구나. 이게 근데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그럴 때는 더 장기평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전 여기까지 안 봐요. 참고로. 근데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 밑에 보시면 장기평이죠. 장기평. 224일선. 요걸로 보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한60% 정도. 그죠? 60%면 거의 꼭지 왔단 얘기예요. 참고로 이 방법이 뭐다 맞지도 않고 진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가 이동평균선 대비 이격을 막 벌리면서 가는 건 물론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하지만
이게 그런 클래식스가 그런 테마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호재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단지 그거잖아요. 뭐 중국인 관광객도 좀 여행 좀 들어온다. 그리고 뭐 앞으로 성형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좋아질 거다.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차트가 이렇게 이격을 많이 벌어지고 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매매했을 때 여기 팔았을 때가 보면 대략 한22% 정도 이격이 벌어졌을 때, 아까 앞에서는 한30% 벌어져야 꼭지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일찍 팔았어? 아까 얘기했잖아. 제1 원칙. 5%부터 매도하다 보니까 저 부분에 왔을 때, 그다음에 30% 40% 왔을 때 거의 대부분 전량 매도한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매도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양봉을 하나 더 세웠잖아요? 그럼 얘는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조정받겠죠. 많이 조정받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이런 데서 다시 할 거예요. 조정받으면. 그죠? 근데 얘는 다행히도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오늘은?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데서 한번 사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부분. 밑꼬리 달린 부분. 이런 부분 사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서 이런 데서 단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지금 진입해서 막큰 수익을 낼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먹고 나온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개인들은 뭐냐면 이런 걸 보고 들어간다고요. 와, 많이 올라. 아, 더 간대. 그죠? 이런 걸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주식을 매매할 때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원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과장이 여기서 샀는데, 여기 샀어요. 이런 데서 샀어요. 근데 만약에 여길 깼어요. 여기, 요 저점을 깼어요. 여기를. 여길 깼어요. 그럼 유과장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손절이에요. 여기 깨면 안 돼요. 그죠? 원래는. 깨면 안 된다고요. 여기도 깨면 안 돼요. 원래는. 여기도 깨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좀, 어디부터가 어디까지인지가 바닥이 좀 애매하죠? 이렇게 두꺼우니까. 여기가 두껍잖아. 이렇게. 그죠? 두껍잖아.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 손절라인 잡는 거예요. 이런 데. 아, 이런 데 손절라인 잡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도 잘라야 돼요. 왜? 뭐 하염없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염없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페24라고. 얘 보세요. 얘 보세요. 하염없이 떨어지잖아. 이럴 때뭐 유튜브하고 협력한다 뭐 한다 그러고 막 하염없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자, 다 보다가 이런 데 어때요? 하, 전고 돌파하면서 거래 터져주면서. 이야, 멋지죠? 그죠? 여기 고점들 다 넘겼잖아요. 그죠? 여기서 촥 넘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손절해야 돼요? 여기 이탈할 때, 요 저점들, 요 저점 있죠? 요 저점. 앞에 여기 저점. 요 저점 깰때 손절했어야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예요? 손절.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데서 잡았다. 좀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이런 데서 잡았다. 그럼 죽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막. 66% 마이너스. 그죠? 계속 깡통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계좌 78% 마이너스. 그죠? 죽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10% 이상 20%만 손실하면 그돈 아까 손절 못 한다고요. 할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종목을 샀던 논리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카페24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너무 좋게 봐서 계속 종횡식으로 모을 거다. 그럼 상관없잖아. 보지 마세요. 차트하게 보지 마요, 그냥. 월급날 되면 조금씩 사세요. 그럼 뭐만 보면 돼요? 카페24가 앞으로 진짜 좋아질 건지만 보면 돼요. 펀더멘탈만 보면 된다고요. 그죠? 영업 잘하고 있는지. 지금은 적자지만. 그죠? 진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앞으로 유료화해서 돈을 좀벌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수익 단기로 들어가 놓고 나중에 가서 불리면 꿈과 희망을 보고 막 매출 찾아보고 그러고 있다고요. 아니, 처음부터 그거 보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주식에서 수익 내는 건 운용이 50%, 시장이 49%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건 1%밖에 안 돼요. 그죠? 운영도 물론 노력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저는 운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어떤 사람은 수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낸단 말이에요. 왜? 이 운영의 차이에요. 시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워렌 버핏이라서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운영밖에 없어요. 운영. 운영을 잘해야 돼요. 운영. 아셨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처음에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종목을 사기 전에 다 얘기해놓고, 생각해놓고, 그다음에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종목을 사신 다음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살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짤짤이 매매만 하는 거예요. 왜? 차트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중국 리오프닝이니 뭐니 뭐 테마도 살아있고, 그죠? 수급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버텨보자는 거죠. 그죠? 여기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하긴 했는데 외국인이 꾸준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한번 더 보자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거나 여차하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해봐야 25만 원 정도만 손해 보는 거예요. 5% 정도 손해 보고 자를 거니까, 그죠? 잘라버리면. 그럼 이렇게 대응하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누적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리공님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무슨 뭐
승률을 가지고 몇번 이기고 몇번 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승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소리공님한테도 댓글 달아드렸어요. 승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먹을 때 많이 먹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번을 매매할 때 8번을 져도 상관없어요. 네. 두번 먹을 때 지금처럼 저처럼 20%, 40%, 50% 드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드시면 이 앞에 8번 손절라도 상관없어요. 왜? 8번은 5%씩 잘랐잖아요. 그죠? 40%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만 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했다 치고, 그러면 여기서 40% 한 번만 먹으면 본전이고, 그 다음에 한번더 수익, 두번 수익 났으니까 한 번만 더 수익 나면 난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개인분들이 반대로 하세요. 물린 거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수익이냐고 혼란 까먹는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지수가 하락장이에요, 횡보장이에요, 상승장이에요. 상승이죠. 물론 이게 횡보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승 구간이잖아요. 왜 이럴 때 수익 나는 거 쉽게 잘라먹어요? 그럼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40% 가까이 수익 나고 잘라먹었는데도 보고 있잖아요, 아직. 그죠?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차트가 사. 뭐 거래가 터진 것도 없고, 뭐 수급이 꼬인 것도 없고, 차트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없잖아요.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대신 뭐 어떻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걸로 다섯 배 내갖고 시행 가서 뭐 2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1억을 만들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꼭막 높은 데서 간다 간다 뿅 간다 그런 자리에서 꼭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약간 소외받는 섹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발굴하셔서 지금 바닥에서 조금 조금씩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뭐 배당이나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한번 바닥에서 보세요. 이럴 때 좀. 사람들이 자꾸 막 이런 쪽으로 막 챗GPT니 뭐 AI니 로봇이니 뭐 자동차니 삼성전자 또 간다 막 난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또 밑에서 자고 있는 것들도 조금씩 담으시고, 기다렸다가 얘네들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직장인들이 하기엔 사실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게 제일 좋아요. 기다렸다가. 대신에 이제 산업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발굴하려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ETF 같은 걸 모아놓은 거를 열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봐요. 그럼 어때요? 그럼 어때요? 아, 건설이 좋네? 뭐 어쩌네?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 어이구, 건설 좋네. 그죠? 그죠? 눌러봐요, 이렇게. 어휴, 실험용 섹터. 그죠? 어휴, 어휴, 어휴. 어때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뭔가 좀 눈에 띄죠? 그죠? 지금 보세요. 코스피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어요. 자, 지금 대형주 해야 돼요? 중소형주 해야 돼요? 대형주 해야 돼요? 중소형주 해야 돼요? 눈에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막 흔들리지 말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 나름대로 만드세요. 내 나름대로. 그죠?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종목을 발굴하고, 이 섹터 안에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수익이 나요, 웬만하면. 왜냐면, 움직이는 걸 자꾸 사니까. 네? 그 전에 슬공님한테도 52조 신고가 내라고 얘기하는 영상 내보냈다. 거기 악플 겁나 달리던데. 거기 악플 다신 분들 아마 수익 안 나오고 계실 거예요, 지금. 왜? 가는 종목만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지금이 52조 신고가를 봐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이. 그죠? 왜? 차트는 어느 정도 갇혀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막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지수는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그전엔, 지금이야 좀 올라오지만 그전엔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수는 많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단 얘기예요. 지수를 유지시켜주고.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지수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밑에 많은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단 얘기예요. 걔들이 이제 전기차였던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 또 어때요? 약간 대형주로 약간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거 느끼세요?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코스피 우량 종목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해보시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지수가, 자,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 어때요? 아, 예쁘게 오르고 있죠, 예쁘게. 예쁘게. 그죠? 지그재그. 제가 이럴 때뭐 하면 제일 좋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짤짤이 매매. 짤짤이 매매하면 너무 좋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되는 구간들 있잖아요? 조정되는 구간들. 요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중을 자꾸 이렇게 키워가시면 안 돼요. 돈 번다고.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비중을 키웠던 걸 자꾸 팔아서 이렇게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좀 와있어요. 여기 어디쯤 와 계셔야 돼. 비중을 줄이고 계셔야 돼요. 그죠? 참고로 저도 이제 신용으로도 매매를 하니까 이만큼 매매했다가 지금 한 요만큼으로 줄였습니다. 그죠? 신용매매를 많이 줄였어요, 비중을. 그죠? 왜?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어때요? 지수가 올라갈 때 신용, 시장의 전체 신용은 어때요? 늘죠? 그죠? 그게 개인들의 심리예요.
처음에 겁나니까 이만큼만 있다가 시장이 올라가면 신용이 자꾸 늘어요. 이렇게 신용 매매가. 그죠? 금액이 늘잖아요. 그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만 수익을 내고 99%가 손실이 난다. 그럼 뭐예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걸 매일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 근데 반대로 한다고 또 이상한 잡주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우량주가 가는데, 반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지표는 나타내는 대로 보세요. 이런 지표들은. 이런 지표들은 나타내는 대로 보시되, 이런 것들을 반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 심리적인 거. 차트라든가 수급은 보이는 대로 보세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거 있죠? 돈, 운용, 관리, 이런 것들은 반대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니까 다 반대로 하려고 들고 막. 어떤 분들은 다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다 털리는 거예요. 막 털면 뭐, 알곡 다 떨어져. 쭉쟁이만 남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막 가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앞으로도 더갈거 같고, 살아있어. 근데 많이 올라서 겁나. 그럼 어떻게? 비중을 조금만 들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갈거 같고, 아직 어떤 순환매가 안 온. 하지만 살아있고, 차트가 빠지지도 않고 버티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 하는 것들에 비중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그때부터 매도하시고. 그렇게 매도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너무 바닥에서 잡아갖고 막 5배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5%만 먹으면 10%만 먹으면 다 팔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오면 다들 잘 버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몇 프로 못 먹고 파니까 너무 바닥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장이 갈 때는 장이 가는 걸 인정해주고, 거기에 탔다가 살포시 내리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발굴하는 거에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종목 발굴을 할줄 모르니까 자꾸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줄 알면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남들이 말하는 거를 거꾸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도 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폭락이 온다, 미국 지금 난리다, 막 주택지수 난리다, 뭐. 부채한도 협상 또 3차까지 결렬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주식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그죠? 폭락해야 되는데 막 현금 주고 있고. 그죠? 근데 주식장 자꾸 오른다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더확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들어오거든요? 그때 전다뺄 거예요. 그땐 전다뺄 겁니다. 다시 내려올 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밑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항상 이런 부분들 휘둘리지 않게끔 반대로 잘 하시면서 많이, 막, 한꺼번에 큰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쌓아갖고, 한 1년에 뭐, 한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요렇게, 부수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정이었습니다.